안녕하세요. 데이비드 5분 영어 데이비드 쌤입니다. 자, 오늘 같이 배울 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동화 이병민 3과 문법 접속사인데 이제 if에 대해서 같이 배워봅시다. 접속사 if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제 선생님이랑 같이 강의 잘 들으면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if라는 이제 오늘 접속사를 배울 텐데 일단은 if가 이제 기본적으로 뜻이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뜻이 있어요. 만약 뭐뭐 한다면. 그래서 공부를 이제 어느 정도 한 학생들은 if가 이제 가정법이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배울 건데 그거에서도 나오거든요. if 가정법. 그거는 가정법은 아예 일어날 수 없는 일,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거를 가정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조금 복잡한 거고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조건,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그러니까 가정하는 게 아니라, 만약 뭐뭐 한다면, 그래서, 조건을 거는 거죠, 조건. 그래서 조건을 나타낸다. 그래서 뭐뭐 한다면,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거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접속사라는 건 뭐냐? 쉽게 얘기해서, 이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준다, 이거, 연결. 접속해준다, 이거죠. 붙여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자, 주어 동사가 이제 문장이잖아요. 그걸 절이라고 하는데, 절. 절과 절을 두 개의 절을 연결해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연결해주는 고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리. 근데 뜻은 만약 뭐뭐 한다면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예문, 교과서에 이제 나온 예문 위주로 해석을 해봅시다. If you like today's idols, you will love the original idol. 자, 여기 if가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꼭 와야 돼요. 접속사 뒤에는 뭐다? 주어 동사.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와야 돼. 그래서 너가 오늘날의 아이돌을 좋아한다면, 만약 뭐뭐 한다면이잖아. 그쵸? 좋아한다면 너는 오리지널, 원래의 아이돌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주어 동사 있고, 뒤에도 주어 동사가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한 문장. if부터 요 아이돌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크게 보면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는 두 개씩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절이라 그래요, 절. 이걸 주어 동사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절. 절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 접속사로 인해서. 자, 근데 절이, 이건 나중에 또 자세히 할 건데, 부사절이 있고, 주절이 있어, 주절. 부사절이 있고, 주절이 있다. 부사절은 뭐냐? 이 절이 부사 역할을 한다 이거야, 부사. 우리가 공부 이제 해본 사람 알겠지만, 부사는 뭔가 깍두기 같은 성격이에요, 깍두기. 그래서 더 문장을 좀 풍부하게 해주지만, 필수적인 건 아니고, 약간 부차적인 거, 부차. 이 부차적인 거할때 부예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풍부하게 해주는 거예요. 필수적인 건 아니다. 그리고 주절. 이 주절할 때 주자는 우리가 주인공, 뭐 이런 거 써요. 주인공, 주연. 이 말이 주로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부사절, 이 콤마를 사이로 앞에 있는 거는 깍두기절, 깍두기 문장이고, 뒤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다. 주절이다. 주인공절이다. 이거죠. 주인공절. 자, 그래서 부사절. if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자, 두 번째. If you exercise every day, you can get healthy.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절과 절이죠. 앞에 부사절, 뒤에 주절. If, 만약 네가 매일매일 운동한다면 너는 건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앞에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 크게 보면 이한 문장에서 주로 하고 싶은 게 뭐야? 너가 매일 운동한다. 이게 하고 싶은 말입니까? 아니면 너는 건강해질 수 있다. 이게 하고 싶은 말입니까? 뒤에 나온 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잖아. 진짜 하고 싶은 말. 그래서 뒤에가 주인공절이라 그래서 주절. 앞에는 부차적으로 이제 좀 약간 꾸며준다 그래서 부사절. if는 여기서 부사절을 이끈다 이거죠. 물론 나중에 또 배울 건데 if가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일 수가 있어요. 뭐뭐인지 아닌지 그거는 명사절로 쓰여가지고 부사절이 아닙니다. 근데 얘는 부사절입니다. 얘는 부사절, 명사절이 아니라 그건 나중에 또 쌤이랑 같이 할 거예요. 지금은 일단 if가 여기서는 뭐뭐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만약 뭐뭐 한다면이기 때문에 명사절이 아니라 부사절입니다. 부사절, 깍두기절. 자, 그럼 세 번째 예문. If you study hard, 이것도 완전 부사절이야, 부사절. 자, 네가 공부 열심히 한다면 you will get perfect score.
너가 공부 열심히 한다면 너는 완벽한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에는 부사절이란 말이야. 깍두기절.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뒤에야 뒤에. 네가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똑같은 표현. 자, 봐봐요. 주절, 부사절. 이 눈치 빠른 학생들은 이제 눈치 챘을 텐데, 부사절이 이제 앞에 이렇게 접속사 다음에 이제 앞에가 올 때는 콤마가 있어요. 콤마. 근데 순서를 바꿔줘. 주절하고 부사절하고 순서를 바꿔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대신 콤마가 없어요. 왜냐?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했기 때문에 콤마를 쓸 필요가 없지. 자기가 원래 하고 싶은 말, 주절, 주인공 문장을 먼저 말했기 때문에 부사절은 그냥 부차적으로 꼬리에다가 붙여주면 돼. 그래서 콤마를 쓸 필요가 없는데 부사절을 먼저 써주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아꼈다가 한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주인공, 주절을 뒤에 아꼈다, 아직 내가 하고 싶은 말 안 했다, 그거를 표시하려고 이렇게 콤마를 꼭 붙여줘야 됩니다. 이거 가끔 시험에 나와요. 부사절이 먼저 쓸 때는 콤마를 세 주고 그 다음에 주절을 쓰는 거고, 만약에 주절을 먼저 썼다 쓰면은 그 앞에 콤마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부사절. 자, 조건. 이걸 이제 조건이라고 하죠. 조건. 조건. 뭐뭐 한다면. 조건을 거는 거야. 조건을. 조건. 네가 열심히 공부한다면 건강해진다 이거죠. 열심히 공부한다면 만점 받을 거야. 그러니까 만점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딱 조건을 거는 거죠.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뭐가 뭐를 대신하냐. 이거 중요합니다. 현재가 미래를 대신.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너가 열심히 공부하면 너는 만점 받을 거야. 너가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면 앞으로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해석은 미래지만 쓰는 거는 현재로 써야 된다. 이거 쓰는 건 현재로. 대신에 주절은 will을 꼭 써줘야죠. will. 주절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부사절에서만.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만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한마디로 현재 쓰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현재형을 써야 돼. 현재형. 그래서 will study 그러면 안 돼. 현재 study. 만약에 여기 그러니까 you가 아니라 he다. 주어가 만약 he다. 그러면 studies겠죠. s를 붙여줘야겠죠. 그렇죠? 현재형이기 때문에. 대신 뒤에 있는 주절이기 때문에 will을 꼭 써줘야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운 거. 쉽지만 중요한 거. 자, if not. if 만약 뭐뭐 안 한다면, 이렇게 안 하는 걸 또 조건을 거는 거야. 안 한다면 이거를 한 단어로 unless 접속사, 이것도 접속사죠 당연히, unless로 바꿀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쉽죠. 그래서 if you don't get up early you will be late for school. 네가 만약에, if는 만약 뭐뭐 한다면이야. 만약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는 학교에 늦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not, don't 이제 not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 단어로 unless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if, unless, 조심한 게 뭐냐, unless 썼기 때문에 여기 또 don't를 쓰면 안 돼요. 그러면은 부정을 부정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아니죠. 그래서 not을, if not을 unless로 썼기 때문에 뒤에다가 not을 쓰면 안 된다. 얘도 마찬가지야. 앞에는 콤마 다음에는 부사절이죠. 부사, 깍두기절. 부사절은 will을 쓰면 안 됩니다. 근데 뒤에는 꼭 will을 써줘야죠. 왜냐? 뒤에는 주절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공, 주자가 이제 주인공이잖아. 주인공. 주인공은 마음대로 건들면 안 돼. 부사절은 깍두기이기 때문에 건드려도 돼. 바꿔도 되는데 주인공절은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는 꼭 미래로 밝혀줘야 돼. 부사절은 깍두기이기 때문에 바꿔도 된다. 현재를 미래로 써야 된다. 바꿔도 되는 게 아니라 규칙이에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 그래서 현재를 써야 됩니다. 꼭 뒤에는 미래는 꼭 미래로 써줘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접속사 if, 접속사가 뭐라고 그랬죠? 그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예요. 그 중에서 오늘 if, 연결고리 중에서 if를 배워봤어요. if는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는 뜻이고,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자,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하는 거예요. 조건을 나타낸 부사절은.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꿀 수가 있다. 순서를 바꿀 수 있는데 부사절이 먼저 쓸 때는 콤마를 꼭 먼저 써줘야 된다. 콤마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 주어절, 주인공절을 쓰는 거고, 만약에 자기가 먼저 주인공절을 썼다, 주인공절을 먼저 말하면 자기가 먼저 주인공을 말했기 때문에 콤마를 쓸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오늘도 쌤이랑 같이 접속사 if 공부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